저는 오늘 후반기 도정 방향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설명드리고 후반기 도정 방향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도민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간 경남 도정은 무너진 경남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방산, 원전, 조선 등 무너졌던 경남의 주력 산업들이 이제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고 지역 경제는 이제 확실한 제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경남의 무역 수지는 2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15.1%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투자 유치도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9.3조 원을 유치하였고 올해도 역대 최대 투자 유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남 경제가 확실하게 제도약하면서 이제 고용 상황도 점차 안정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지난 8월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전국 1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하락하면서 민생 경제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10월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 상승에 그쳐서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경남의 노력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광역지자체 1위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경제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이 올해 5월 경남에서 개청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 세 번째 기적을 창출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우리 경남이 세계 5대 우주강국의 비전을 열어가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함께 경남이 글로벌 우주항공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도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정부에서 가장 안전한 지방정부로 인정받았습니다. 정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극한 호우 상황에서도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호우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설치한 경남 응급의료사항실은 전공이 이탈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경남 어디서든 30분 내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경남 근력예상센터도 올해 8월 개소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 청년들이 살아갈 경남의 새로운 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설된 근육청년국을 중심으로 과감한 대학 혁신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컬 대학 공모에 국립장원대, 인제대 등 5개 대학이 선정되어 최대 3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도지역으로 2회 이상 연속 지정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도 이제 찾아가고 있습니다. 1조 1천억 원의 규모의 남북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 확정되고 디지털 혁신시범지구, SMR 제작지원센터 등 우리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경남의 주요 현안사업들도 정부 계획에 반영이 되고 공모에 선정되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14년 만에 경남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지난 전국체전의 200가 넘는 세계 신기록, 한국 신기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체육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고 경남 선수단도 종합 2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번 전국체전은 도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문화체전이라는 호평과 함께 경남이 하면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준 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가 올해 거둔 성과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과 협조가 없었다면 이루기 힘든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의 지역경제는 확실한 제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기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 도정은 복지, 동행, 희망을 핵심 가치로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경제 제도약 성과의 온기가 우리 도민들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는 도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민 행복 시대 시일을 위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되게 하겠습니다. 행정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도민에게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상황에 놓인 도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경남형 긴급생계금융인 경남동행보험과 함께 희망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경남 KPS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은 통합돌봄과를 신설해서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돌봄 사각지대였던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중증 장애인 야간 돌봄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외국인 노동자, 고립 은둔 청소년 등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동행시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이주 정착을 위해 경남형 맞춤 비자를 도입하고 외국인 근로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계정 근로자 기숙사도 시군별 한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질 좋은 아침 간편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노동자 천원의 아침 식사 사업을 추진하고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립 은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립 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낮은 부가가치, 여기에 이상 기후까지 더해지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스마트 자동화를 통해서 농업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특화 품목과 신품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도민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하여 폭염폭설 등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재난 정보와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위기관리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특히 폭염, 조선소 중대재해 등 올해 다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에 들어간 경상남도 서부의료원은 추진 속도를 높이고 권역별로 경상남도 공공병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서부권에는 사천시, 북부권에는 거창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해서 출산 인프라 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방, 치료, 회복 등 단계적 정신건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도민들이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는 것은 도민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도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한 문제입니다.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낙동강 개발을 위해서 낙동강 프로젝트도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최근 소나무 재생충격으로 인해서 우리 도내 산림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수종전환도 병행하고 관련 법령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남의 청소년, 청년들이 살아갈 우리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일급주의가 심화되면서 이제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 경남은 인구 유출이 감소하고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등 인구 지표 통계가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현금성 예산 지원만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미래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인구 전략을
제대로 마련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관광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남해안이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해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경남, 부산, 전남, 남해안 3개 시도가 함께 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함께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관광개발국을 신설했고 남해안 해양복합벨트, 지리산 산림문화벨트, 낙동강 생태역사벨트, 역사문화관광권역 등 경남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문화산업과를 새롭게 만들어서 문화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남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홉 번째, 청년들이 경남에서 꿈을 꾸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혁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교육도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산업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대학협력과를 신설해서 도내 대학 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리 도가 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지정된 글로컬 대학을 중심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주도 대학 혁신을 통한 대학 지원 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국립장원대와 도립대학 간의 통합도 우리 지역 주민, 대학교 구성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등 지역 명문학교 설립도 적극 협의해서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력산업 고도화, 미래첨단산업 육성 등 투자유치 강화, 창업지원 등 후반기 도정에서도 여전히 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경남 미래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내년 초까지 구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AAM 차세대 원전 수소는 특화하고 AI 로봇 소재 산업은 확장하고 반도체 바이오 산업 등으로 경남의 산업 지형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 분야에 2033년까지 8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역대 최대 투자 유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역별 특가 창업 거점 조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펀드 지원으로 창업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등 서비스 분야 창업 지원을 확대해서 창업 지원 분야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2025년 우리 경상남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 회계 11조 611억 원, 특별 회계 1조 4139억 원으로 12조 47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세수 결성 전망에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청소년, 청년 등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당초 예산 편성을 통해서 재정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천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후반기 경남 도정이 나가야 될 방향을 담았고 후반기 도정 목표를 구체화할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산안 분야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도 전체 예산의 41.6%인 5조 18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도민에 대한 지원을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계 상황에 놓인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형 긴급생계금융 20억 원, 희망지원금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2조 4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보육 분야에 9,233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노인 분야에도 1조 8,0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보건 분야에 1조 1,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재 위험 저수지 등 재위험 지역 정비에 2,382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의료 분야에는 경상남도 서부의료건설리, 공공산후조리건설지,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등 2,6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지원 1,437억 원 등 6,1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는 3,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소형 위성개발,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유치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 등 2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도 4,0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남해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4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 산업타운 조성에 70억 원을 반영하여 문화산업을 우리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농림수산 분야와 환경 분야에도 2조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시설원의 현대화,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양식장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 등 농림수산 분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1조 2,29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환경 분야에는 노후상수 정비 하수 처리장 합충 등 7,8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및 물류 균형 발전을 위해 8,1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양산 도시 철도 건설 547억 원, 지방도 확포장 등에 1,9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도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정책의 중심은 도민이어야 하고 도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이번 예산안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경제 활성화, 도민 행복시대 실현, 그리고 도민 안전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걸어가는 담대한 길에는 때로는 난관과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남은 위기에 직면하면 더욱 강해지는 도전정신과 저력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난감이 닥치더라도 디딤돌로 여기고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